보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다가오면서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. 저희 MBN 취재 결과 검찰은 9월 선고 이전에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 내용은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의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수사팀은 2심 선고 전에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.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,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방식은 소환조사 형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.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같은 날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. 다만 출석 장면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애초 공개 소환을 검토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경호 때문에 공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조사 시점이 앞당겨진 건 검찰총장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늦어도 국정감사 전에는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. 그런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. 소환 조사에 대한 김 여사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.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.